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주말은 무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로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충분한 수분 섭취 비롯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과 휴식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네요. 날씨 전해드릴게요. 내일까지 산지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나 북동부 지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깝고도 먼 독도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하늘이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다는 독도에 우리 친구들 과연 무사히 도착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학생들의 독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상북도. 하지만 그동안 장애 학생들에게는 방문 기회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 과연 이 친구들이 무사히 독도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을 떠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과 특수학교 재학생들. 아, 요 친구 이름은 남보라이고요. 보라는 지금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박수!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경북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 훈련기관인데요.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이랑 저희가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 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훈련생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11분들 꾸며서 독도에 가서 우리나라 나라 사랑에는 장애도 차별도 없다라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인생 첫 울릉도 독도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지 한 친구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호황의 독도에 놀러 가요. 독도 땅을 밟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요. 꼭 입도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장장 3시간을 달리니 우리 땅 독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쯤 잔뜩 신나 있겠죠? 여러분, 독도예요, 독도! 저기 창밖 좀 보세요! 아이고, 아무래도 뱃멀미가 심했던 모양이네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너울성 파도 때문에 오늘은 입도 불가라네요. 그토록 기대했던 우리 땅 독도 여행. 그래도 독도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직접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눈으로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구경하고 바람도 쐬고 이러니까 기분 좋지? 네. 멀미를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청정자연이 반기는 곳을 만나려면 숲속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째 학생들은 이번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등산한 기분. 좀 네. 그래도 함께 의지하며 조금씩 산을 오르다 보면 금세 멋진 자연에 속이 뻥 뚫립니다. 도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만큼 이뤄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더 큰 법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시원하고 예뻐요. 수영 가고 싶어요. 다른 상학생들도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성을 기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자율성, 책임감 등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행. 그런데 이번엔 아까보다 더 높은 난관이 등장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래. 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거의 치우고. 좋아, 좋아. 여러분도 이 멋진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날 오후 독도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여객선 쪽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지금 당장 내일 아침인데 그러면 저희가 43명, 그중에서 33명에 대한 인원만이라도 가는 것도 소가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는 수밖에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민간 여객선 쪽에 20몇 자리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평화호에서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겁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들 다행히 좀 무사히 독도 땅에 발을 디뎌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의 날씨와 파도가 부디 잘 도와줬으면 하네요. 오늘 독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독도 땅을 못 밟았지만 오늘은 꼭 독도 땅을 밟고 싶습니다. 독도도 사회도 장애 학생들에게는 늘 쉽지 않은 도전의 반복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독도 접안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독도 접안이 완료될 때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사히 접안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성공! 대한민국에서 찬란한 햇살을 가장 먼저 품는 독도.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그 땅을 밟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외쳐봅니다. 저는 꿈이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로 해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행복이랑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표현하시는 장애 학생분들이 조금은 더 성장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도 좀 전파가 돼서 정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의 잔잔한 어떤 물결을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가깝고도 먼 독도처럼 친근하지만 생소한 우리의 이웃 발달 장애인. 가는 길이 험난해도 여전히 우리 땅인 독도처럼 발달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의암호와 춘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멋진 경치. 춘천 시민의 휴식처인 춘천 MBC에 귀여운 댕댕이들이 출동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력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반려견들, 댕댕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 만나보시죠.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아지와 함께 출근한 진아 씨. 네, 어느덧 날씨도 따뜻해지고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이곳에 강아지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 반려견 콩이와 함께 이곳에 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재미있게 놀아보고 가겠습니다. 춘천 MBC 야외광장이 북적북적.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 이번에 이렇게 놀이터까지 더해서 행사를 개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 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가구입니다. 근데 이 등록된 반려견도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 2만 마리가 넘고요. 많은 그 반려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마련하게 됐고,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저희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반려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동 놀이터, 반려인들에게 찾아가는 이동 놀이터를 5회차에 걸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오늘만큼은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자. 신나게 노는 반려동물 사이에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 특히 대형견들이 풀어져 있을 때 운동장에서 싸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강아지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조금 힘든 고민이 있으신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상대로 이제 상담 도와드리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강아지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좋은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 자, 그럼 2022 마실 중독 첫 번째, 우리 아가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출발!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사회화 훈련을 하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표정까지 환해진 댕댕이들. 아이고, 그렇게 좋아? 우쭈쭈쭈쭈. 춘천 MBC를 출발해서 호수를 따라 총 4km 구간을 걷는 아름다운 산책길입니다. 진아 씨와 콩이도 함께 걸어보는데요.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 강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콩이도 더 신난 것 같아요. 유독 이렇게 강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강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강에서도 자전거가 많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는 되게 풀도 많고 그리고 호수도 이렇게 엄청 크게 있어서, 강이 크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강아지들이 걷기에는 짧지 않은 거리인데요. 그래도 얼굴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걷기 힘든 댕댕이를 위해서 반려견 유모차까지. 우리 강아지들,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소개 좀 해주세요. 얘는 6살 포메라니안 순두부라고 하고요. 순두부요? 와. 얘는 토이푸들? 네, 둘리라고요. 둘리! 안녕, 둘리야. 콩이도 토이푸들이에요. 아유, 귀엽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랑 이제 이모랑 동생이랑 강아지들이랑 나오니까 기분 어때요? 당연히 좋죠. 좋아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교감하면서 산책할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힘들었지? 간식도 먹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산책은 가장 좋은 사회성 훈련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식탐이 워낙 강해서 옆에 친구들이 오거나 다가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간식을 나눠 먹거나 하는 게 전혀 안 됐었는데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도 생기고 여러 춘천시에서 시설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절친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렇게 가까이 두고 간식을 줘도 아무렇지 않아지고 이게 행동 교정도 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강아지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길었던 산책이 끝나고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1단계부터 우리 겨울이 그렇지. 2단계 갑니다. 2단계. 예. 옆에 출발. 반려견들의 옆에 다양한 출발. 능력을 알아보는 반려견 그렇지. 올림픽. 1단계 통과.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재롱이들 너희의 실력을 보여줘 봐. 오케이. 이걸 꼭 넘어야 해? 이렇게 가면 안 돼? 자, 진아 씨의 반려견인 콩이도 도전. 자, 땅콩이 출발을 볼까요? 땅콩이 출발. 땅콩이 1단계 넘어가고 땅콩이 2단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땅콩만. 자, 됐어. 자, 마지막 3단계. 꼬리야, 할 수 있어. 잘했어. 사실 저는 예상했어요.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나리 출발. 근데 여전히 못하네요. 나리야. 제가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선물 같은 하루였는데요. 댕댕이들아 즐거웠지? 오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었는데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고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고 여기 이제 게임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강아지랑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함께 발맞춰 걷는 길,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도시의 시작이겠죠. 자,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똑딱, 똑딱.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그런 무료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허탈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색 동호회 활동으로 삶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임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회식은 아니고요. 운동을 통해서 취미도 살리고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저도 여름 전에는 꼭 운동해봐야지 했었거든요. 정말 재미있고 특이한 운동 함께하러 가보실까요? 남들 다 하는 평범하고 뻔한 운동은 거부한다. 즐겁고도 재밌게 거기에 운동 확실히 되는 그런 모임이라면 언제든 오케이. 조금 독특하지만 그 안에서 만끽하는 만족감과 즐거움은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다는 재밌고 이색적인 동호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강원도 양양군.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상하다. 여기 헬스장 아닌가요? 주변에서 매일 보던 그런 헬스장 같은데 여기서 독특하고 특별한 운동을 한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 뭐죠? 저 범상치 않은 팔뚝하며 진지한 눈빛까지 설마? 어머, 아니 지금 운동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너 쌤이 또 혼나요. 운동해야죠. 저희 지금 운동하는 중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팔씨름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저희가 팔씨름 동호회입니다. 저희가 팔씨름이요? 동호회요? 아니, 팔씨름 동호회가 있다고요? 진짜요? 저기요, 잠시만요. 아, 네. 아,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진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지금 현재 저희는 속초 고성 동호회 팔씨름 팀입니다.
순발력과 지구력,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사나이들의 멋진 동호회, 바로 팔씨름 동호회입니다. 와, 이게 정말 돌덩이 같아요. 이 운동으로 다져진 이 튼튼한 팔뚝. 그럼 제가 이 좀 취미로 하신다고 보기에는 다들 너무 선수 같으신데요? 네, 저희는 일반 동호회가 아니고 팔씨름 국가대표 신한성 저 팀장과 그리고 김태인 국가대표 그리고 아마추어의 윤서영 선수 그리고 윤서만 선수 그리고 마스터부의 이강호 선수 이렇게 다섯 명에서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팔씨름에도 국가대표가 있어요? 네, 팔씨름에도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팔씨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레디고! 알고 보면 국내 네로라 하는 팔씨름 선수들로 구성된 동호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대회에서 명실상부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있는 그야말로 팔씨름의 찐이라는 그들. 저는 이 팔씨름이라고 하면요, 명절에 TV에서 보던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면요, 이 팔씨름 동호회에 가입하려면 그 조건이 있을까요? 뭐 이런 팔뚝 두께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씨름에 있어서 팔뚝 두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팔씨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로서 다양한 기술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팔이 얇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훈련하시면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팔씨름을 그저 놀이 정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그렇다고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힘을 바탕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스포츠이기에 꾸준히 연습하고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 만점 스포츠죠. 그런데 아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데 어떻게 좀 관심 있으신가요? 이 팔씨름 동호회와 대결에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이기죠. 오, 도발하시는데요? 우리 팔씨름 동호회 이 도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빅매치. 헬스 트레이너와 팔씨름 동호회원 간의 한판 승부. 요고 요고 결과가 아슬아슬 긴장감 끝에 동호회 1승.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 야, 이건 뭐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 역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고 난 안 되겠구나 미리 포기하면 곤란하겠죠. 속초와 고성 지역 누구라도 대환영. 회비도 없고 그저 즐겁게 운동하자고 하는 마음가짐만 하면 오케이. 정말 맨손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 팔씨름 동호회의 앞날에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힐 또 다른 주인공 찾아 나서 볼까요? 두 번째 동호회가 있는 곳은 속초입니다. 지금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동호회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빨리 가보실까요? 어머어머,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대박! 대체 무슨 동호회길래 이렇게 설레발인가 했더니 진한 땀 냄새 가득한 그야말로 수컷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레슬링 동호회. 아니, 레슬링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우와, 저 사실 이 레슬링을 올림픽 때만 봤었거든요. 직접 레슬링 하시는 분들을 뵙는 거는 정말 제 인생 최초인데요. 이 동호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호회는 이제 한 만들어진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순수하게 아마추어 레슬링. 그러니까 이제 뭐 주위에 누구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일반부 따지지 않고 다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레슬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다라는 그렇죠. 뜻일까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연습했지? 이렇게 싸잡고 다리 나가는 게 중요해. 다리 나가면서 돌아 빠지기.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다리가 일로 빠지면서 매일같이 모여 운동을 한다는 속초 레슬링 동호회. 전문적인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몸의 유연성과 기본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 함께 운동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잡힌다고. 그렇지. 오케이. 범상치 않은 포스의 감독님은 학창 시절 실제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한 명 한 명, 그야말로 1대1 맞춤과의 덕일까요? 회원들 실력도 워낙 출중해 지난해 강원 도민체전에선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따는 쾌거를 이뤘다고. 와, 운동할 맛이 나겠네요. 제가 아무리 레슬링 초보라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는 조금 할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올렸을 때 팔을 치우시고
죽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네. 이손목을 치우고 네.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살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과연? 아니, 친구는 뭐지? 상대 선수에게 애골복골 매달리는 두리 씨. 허리 한 번을 못 펴더니. 저기 주무세요? 오늘 정말 상쾌하게 땀도 흘리고 기분 좋은 시간 회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코치님, 네. 앞으로 레슬링 동호회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계획이라고 목표한 것 같고요. 전 국민이 레슬링을 즐기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동호회 활동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레슬링 동호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강추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했나요? 다 함께 땀 흘리고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새 고단한 일상의 스트레스는 저만치 달아나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살리는 동호회 활동 어떠신가요? 퇴근 후 운동으로 하루를 개운하게 마무리해보시죠. 고창군에서 맛깔스럽게 농사짓고 있는 고창 요리농부 최미화입니다. 거의 횟수로 5년 동안 영농을 해나가고 있고 제가 농사짓는 거는 블루베리, 복분자, 그리고 꿀고구마, 유럽종 채소와 허브 이렇게 1차 재배를 하는데 라라라랑 이제 호텔하고 그다음에 일반 레스토랑이랑 저는 이제 퓨전 한식을 계속 쭉 전공을 해가지고 셰프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서울에서 최근에는 제 공간 그 대사관에서 총괄 조리장으로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셰프들은 식재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을 하거든요.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은 이렇게 연출하지 않아도 정말 후레쉬한 그런 좋은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셰프들도 이렇게 텃밭이나 농사를 짓는 셰프들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요리는 제가 먹을 게 아니고요. 우리 경고객들, 저희 견동생들을 위한 닭 안심살을 이용해가지고 토핑을 올리고 뭐 브로콜리나 뭐 당근, 고구마 이렇게 활용해서 채소군들을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오븐에 굽는 그런 빵을 좀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습니다. 준아, 준아 안녕, 안녕. 언니가 그렇게 좋아, 언니가 좋아, 나는 펭순이야. 아, 우리 멍멍이들 생일날만 해주는데.
원래 기계로 많이 치거든요. 제빵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기계로 많이 치고 사람이 먹는 빵 종류를 하면 설탕을 들어가거나 레몬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조금 더 머랭이 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조미를 절대 넣으면 안 돼. 소금, 뭐 설탕 그래서 그냥 생 그 흰자로만 머랭을 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치니까. 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찐빵 같아. 조미는 안 됐지만은 단호박 때문에 이 단맛이 고소하게 나네. 아, 우리 견동생들한테 줘야지. 새로이 우리 맘마 먹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저 혼자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좋아라. 잠깐만. 클래스에 그때 박서준 연기에서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쯤에 저희 새로이가 저희 가족 세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옳지. 옳지. 이쁘다. 우리 새로이 이쁘다. 오, 그거는 누나 거야. 누나 거. 누나 거. 누나 거. 네 거 먹어야 돼. 네 거. 이거 먹자. 누나들 거. 누나들 거.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응고 브로콜리도 먹네. 오이고 잘했어. 저에게 반려동생들은 저 이제 가족이죠. 그냥 가족이고 뭐 원동력이고 큰 업순이 같은 경우는 어유 우리 그 전무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이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라고 하고 우리 새로이는 매니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냥 우리 견팀이라고 해요. 견팀. 최강군단 견팀이라고 합니다. 그자 이제 다 먹었다. 이따가 다 마저 먹자. 이라 이제 들어가야지. 또 떼쓴다. 이라 또 먹지. 그래서 또 떼쓰면 안 되지. 물 먹자. 더 먹어? 이거 갖고 와서 이따 먹자. 또 가자. 이라 가자. 가자. 이리와. 빨리. 오이고 이쁘다. 오이고 이쁘다. 오이고 이쁘다. 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라. 빨리 들어가자. 힘들었어요. 간식 먹자 했는데 이 친구는 간식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5분은 같이 뛰어 놀아줘야 돼. 이리와. 새로이. 새로이 착하다. 또 왜? 또 집 보니까. 또 집 보니까 앉아. 오우 그거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씩 집에 갈 때 아 제가 막 연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쪽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방향을 틀어서 딱 집 쪽으로 하고 예 근데 이제 한 번 썼던 방법은 다음에 못 써요. 가자. 제가 좀 농업이 진짜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혼자 뭔가를 흙을 만지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냥 많이 평범해진 것 같아요. 요리한다는 직업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날카롭고 전에하고 좀 다른 거는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심 딱 그 정오에 식사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식사를 챙겨 먹는 거는
좀 어려웠거든요. 반려가족들과 그다음에 그냥 일상을 그렇게 함께 잘 보내고 주말에 이런 초록을 보면서 많이 좀 정화를 시키거든요. 그런 거가 또 귀농의 또 하나의 또 초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황이다. 고창 농산물 그리고 제가 재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반려푸드를 개발하고 있고 5월 달에 그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이구 냄새는 좋아. 어이구 어이구 먹자. 어이구 이리 와봐. 어이구 얼른 먹어. 건강한 식재료 이런 걸 가지고 노컬푸드를 가지고 가족의 일부인 그 반려견들과 함께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게 거의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16년 전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인 여자가 만나 소중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한 두 사람은 언어의 장벽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며 견고한 가정을 꾸려왔죠.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예은이와 하은이까지 내 가족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을 소개합니다. 애기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같이 살아주는 게. 나무나 엄마들이는 검정고시나 뭐 자격증 뭐 아니면 한국 교사 그렇게 또 많이 해요. 근데 저 능력에 뭐 미래는 아직 뭐 완전히 정의해야 하는 거 아니고. 애기들이 나중에 크면 진짜 한국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정 애기들이 나중에는 우리 나라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리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은이와 하은이 자매가 다니는 여수 돌산의 중앙중학교입니다. 전교생이 30명 남짓한 아주 작은 학교에서 예은이는 3학년 맏언니. 씩씩하고 의젓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언니와 같은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하은이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엄마를 빼닮은 덕분인지 야무지고 똘똘한 성격을 가졌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굉장히 접할 수 있는 친밀해지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활동을 할 때도 모든 활동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 비슷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학교라는 지역적인 특성 덕분일까요? 전교생 중 절반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고 한 학년 구성원이 10명 남짓이다 보니 끈끈한 유대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 배우는 게 재밌어, 백선아. 그래, 둘 중에 하나만 말해봐. 나는 악기 배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너는 뭐야? 무슨 악기 배우는데? 나 플룻 배워.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다 재밌었던 것 같아. 가끔씩 게임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뭔가 많은 걸 하지. 재밌어. 매주 토요일이면 예은이네 가족 4명이 다 같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중언어 공부방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입니다. 아, 가족들과 함께 우쿨렐레도 배우고 플룻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러 왔습니다.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로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 성의가 참 대단하죠. 예은이와 하은이는 무려 5년 전부터 꾸준히 베트남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결코 쉽진 않지만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고 베트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베트남어 수업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베트남 가서도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 배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엄마랑 대화. 아이들은 뭐 엄마랑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엄마랑 대화는 할 수 있게 이런 언어 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시각 엄마 나영 씨는 영어 공부에 집중합니다. 가오 티탄이라는 베트남 이름을 뒤로 하고 한국인 이나영으로 살아온 지 16년.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초등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했고 지금은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선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럼 영어 준비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원래는 학교에서 영어 기본이나 뭐 단어 문장이나 조금씩 배우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어도 아예 못했으니까. 베트남 그 알파벳 보면 뭐 여기 영어 알파벳을 차용해서 쓰잖아요. 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소리가 좀 다른데. 하고 소리 그렇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는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우리도 그 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도 애들 위에서 뭐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녀와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이중언어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교실도 필요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람찬 일과를 마치고 시원한 바닷가로 가족 나들이를 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집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여유로움도 느껴보는데요. 사랑이 깃든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온 날들을 위로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애기 엄마가 좋아서 잘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막내딸 같이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조금 지나 보니까 한국말 소통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틀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남편분한테. 저 아내분한테 한국말부터 빨리 배워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라고. 얘네 아빠가 항상 옆에 도와줘요. 그래서 힘들고 뭐 막 도와주고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애기들을 위해서 너무 희생할 때 그리고 애기들한테 너무 잘 돌봐주고 그럴 때 지금 생각하게 보면 이제 너무 미안하고 그때 이제 또 너무 애기들을 또 너무 또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사랑이라는 마법으로 모든 것을 감싸며 온화한 가정을 일궈온 이태권, 이나영 씨 부부. 지금처럼 서로를 위하면서 예은이,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수 돌산에 사는 예은이네 가족. 따뜻하고 흐뭇하게 느껴지는데요. 온 가족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빠의 바람처럼 예은이와 하은이가 우리 사회의 멋진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